출산. 중국도 심각할 정도야. 대학 진입 운동. 대기근 이후 출산율 최저거든. 우리랑 좀 다른 거는 한자녀 정책이야. 진짜 최악의 세대야, 진짜. 그래서 중국의 지크 예거가 마인추야. 현재 우리나라가 매년 갱신하고 있잖아. 저출산. 지금 0.71인가? 0.78. 0.78? 여자 한 명당 0.78 낳는 거거든? 내가 전에 얘기했었나? 혐한하는 사람들 특징이 야 뭘 더 얘기하냐 쟤네 50년 뒤면 없어질 나라다 애를 너무 안 낳아서 저기 황무지대 땅이다 그때 우리 먹으면 된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 좀 심각하긴 하잖아 근데 이제 옆 나라인 중국도 심각할 정도야 중국 인구가 정확하게 통계된 거는 14억 조금 넘어 이제는 정확하게 통계가 될 수밖에 없어 예전이야 이제 얘네 뭐 통계했을 때 14억이면 한 16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고 정확한 통계가 나와 인구는 예전에는 이제 한자녀 정책 때문에 숨기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통계가 제대로 안 났는데 지금은 통계가 제대로 나지 한자녀 정책이 지금 없어서 폐지가 됐으니까 14억 조금 넘어 지금 인도가 14억이거든? 인도가?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인도가 아마 따라잡을 거야 올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2024년 통계에서는 잡혀있을 거야 인구수 1위인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더 이상 나 학교 다닐 때는 한 8억 명이었는데 맞아 그치 이제 9억 이제 14억이야 인도가 미친 성장세지 근데 지금 중국의 저출산이 좀 옆나라 우리나라도 보고 일본도 보고 하니까 중국 정부도 이 경각심이 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출산 장려를 되게 많이 해 지금 중국의 1961년도에 대학 진운동 대기근 이후 출산율 최저거든 대기근이라고 있었어 그게 뭐냐면 자연재해가 되게 많았고 61년에 중국 내에서 대약진 그 뭔지 알아? 약간 문화혁명 문화대혁명과 비슷한 맥락인데 실패한 사업이야 실패한 운동인데 대약진이라고 앞으로 크게 나아가자 대약진 이 뜻인데 그 당시 다 굶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철강 생산 1위인 영국을 잡자 해서 대약진 운동이 일어난 거야 이제 철강 생산을 해보자 해서 마오쩌둥이 철을 다 녹였어 전국에 있는 아 나 이거 본 거 같아 전국에 있는 모든 후라이팬, 젓가락, 수저 다 갖다 녹여가지고 애기 숟가락도 뺏어간다고 애기 숟가락 싹 다 녹여버린 거야 용광로에 다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1위가 됐어 철강 생산이 근데 그런 싸구려 철 녹여가지고 나온 것들이 질이 좋아? 안 팔리잖아 수출이 안 돼 당연히 수출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개 존망해가지고 이러한 요인 때문에 마오쩌둥이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있어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 거지 좀 크지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 아사 인구가 천만 명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대기근 자연재해까지 겹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 지금이 그 이후 최저라고 중국이 이제 중국의 1%가 엄청 크잖아 우리나라의 인구의 1%랑 중국 인구의 1%랑은 급이 다르지 심각하네 똑같아 중국도 출산을 안 하는 이유 비슷해 비슷한 맥락이고 근데 여기서 우리랑 좀 다른 거는 82년도에 나온 정책이거든 한자녀 정책이야 그게 이거는 지금도 중국에서 욕을 먹어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인구가 좆됐다 이 정책 누가 만드는 줄 알아? 마인추라는 사람이 있어 마인추 지금 이 사람이 다시 약간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고 있어 죽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중국 신중국 창설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좀 엘리트 출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이승만 같은 느낌이지 코스로만 보면? 코스로만 보면 석박사하고 미국에서 바로 좋은 자리 갔지 신중국 되자마자 이제 이 사람이 82년도에 정책을 하나 냈어 한자녀 정책이라고 한 가구에 자녀가 무조건 한 명인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인구가 너무 한 번에 폭증을 하고 그리고 막 집안에 막 애만 막 10명 넘어 아사되고 제대로 키워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주장하고 통과가 됐단 말이야 82년도에 근데 이 정책이 지금 몇 명을 못 태어나게 한 줄 알아? 뭐 그 당시에 4명씩만 나와도 5억 명? 비슷해 4억 명 4억 명이 못 낳겠어 이 정책이 정확하게 13년도까지 했거든 근데 이 2013년에 끝난 계기도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이니까 주변 국들이 저출산인데 이거 하는 게 맞나? 해서 이제 그때 다시 푼 거야 엄청 심각하지 그리고 이제 한자녀 정책이 단속이 되게 심한 연도가 있거든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이 그 5년 동안은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싹싹이 뒤졌어 집안을 애가 한 명 더 있나? 그 당시에 이제 한 명당 최소 500위안에서 2000위안이거든? 도시마다 달라 촌동네는 500위안이고 이제 좀 1선, 2선 도시는 2000위안 근데 그 체감은 약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약간 체감하려면 한 1000만원? 우리나라 돈 주는 거? 그 정도 생각하면 돼 되게 부담이 되거든 특히 못 사는 집은 더 심하지
그래서 이제 숨긴 사람도 있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은 한 명만 낳았단 말이야. 한 명을 똑바로 낳자. 그래서 중국어로 샤오생 요생 행복 일생. 이게 뭐냐면 소생 우생 행복 일생. 조금 낳고 훌륭하게 키워서 행복한 한 인생이 되자. 한 평생 행복하자. 이런 느낌이야. 그냥 적게 낳자. 이런 구호가 되게 많아. 포스터도 있고 약간 사회주의 특징이잖아. 포스터 대외 선전을 되게 많이 했어. 농촌 요즘도 농촌은 진짜 땅촌 가면은 그게 남아있어 아직도. 근데 이제 지금 그 당시 85년부터 90년이라 했잖아. 그 당시 되게 제재가 엄청 심하고 당에서 되게 엄청 수색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부양할 가족이 되게 많은 거야. 그 규제를 당한 그 세대 85년생부터 90년생들은 중국에서 되게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되게 많이 밝혀. 집도 사야 돼. 엄마 아빠도 챙겨야 되고 혼자 진짜 부담이 엄청 크지. 아 진짜 낀 세대네. 진짜 그 악의 세대야. 진짜 최악의 세대야 진짜. 아래로는 애들도 많은데 위로는 부모님들도. 형이 만약에 85년생이야 나 86년생이야 형이 결혼해서 형이 지금 존나 힘들게 부양하고 있고 애도 존나 많이 낳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 내가 결혼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지. 그니까 거의 허리 역할이잖아. 최악의 세대네 진짜. 진짜 최악의 세대야. 그래서 이제 샌전 같은 경우는 샌전이라고 텐세트 본사가 있는데 샌전 씨 같은 경우는 애를 낳으면은 7,500위안 한 명을 낳으면 한 150만원 그리고 둘째 낳으면 11,000위안 셋째 낳으면 19,000위안 2,300 준대. 근데 지금 이게 안 먹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페라리를 사는데 1,000원짜리 쿠폰을 주냐. 그리고 중국에 노동 착취도 좀 있어. 이거를 저울려 007이라 그러거든. 996007 996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이거를 일주일간 6차례 반복해서 996이야 최악이다. 그리고 007은 자정부터 자정까지 일주일 내내를 가리키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규제를 지금 당에서 엄청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근데 집을 살려면은 중국에서도 이걸 안 하면은 솔직히 못 사.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그래서 낳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낳는 거야 그냥. 요즘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네. 진짜 비슷해 이 흐름이.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 우린 점차 내려가잖아. 2000년대부터 중국은 지금 팍 내려갔어 근 몇 년간에. 근데 그 마인추라고 아까 한자녀 정책 만든 사람 있잖아. 이 사람 욕먹는다 했잖아. 왜 욕먹는 거 같아? 이 정책도 실패했지만 이 사람 자체도 욕을 먹고 있어. 미국을 유학 가서? 그것도 있어. 그래서 마인추 막 소개하는 글 있으면은 아래 댓글에다가 항상 미국을 갔다 왔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밈 같은 건가? 중국을 암살하려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우리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크예거라고 부르잖아. 형 진교형이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진교형인 안에서 인구 말살을 하려는 사람이 지크예거라고 있는데 문크예거라고. 중국의 지크예거가 마인추야. 저출산 한자녀 정책을 만들었고 이 사람이 진짜 웃긴 거는 신중국 건립 이전에 결혼을 했어. 와이프가 3명이야 자녀가 8명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한자녀 정책을 펼쳤어.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야. 이 새끼는 낳을 거 다 낳았으면서 왜 씨발 우리 보고 낳지 말라 이러지랄 하냐고. 되게 저항이 심했어 그때. 내가 해보니 안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수도. 그리고 남녀 성비가 있거든. 이거 되게 재밌어. 남녀 성비. 중국의 남녀 성비 몇일 것 같아? 우리나라가 지금 여자가 더 많은 거 알아요? 아 여자가 더 많아? 기준은 모든 인구 통계학에서는 무조건 여자가 항상 기준이야. 우리 어머니한테 나오니까 엄마한테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자 100명당 남자가 90%야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중국은 지금 104대 100이거든? 그 정도면 괜찮은데? 남자가 더 많잖아. 괜찮지? 근데 그 말했지 1%가 다르다고. 근데 남자가 3천만 명 더 많아. 그 여자애들도 애를 안 낳고 싶은데 자기 커리어 끊기잖아 애 낳으면. 힘들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결혼을 못한다라는 그 약간 그게 있어. 그래서 중국 남자분들은 좀 힘내야 돼. 야 근데 3천만 명 차이면 엄청 크다. 우리 인구가 지금 그러네. 우리가 지금 5천만 국민인데. 재밌지.